안녕하십니까. 공백님 채널의 송곳입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하이브와 카카오는 SM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 매수 경쟁을 벌였었죠. 먼저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카카오가 1조 2,500억을 투자해 SM 엔터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선언하자 하이브는 SM 경영권 인수 중단을 선언했고 결국 카카오는 39.91%를 보유한 SM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SM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갈등을 벌이던 하이브는 포기 선언과 함께 플랫폼을 중심에 둔 사업 시너지 창출을 약속하면서 카카오와 극적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SM 공개 매수 과정 중 특정 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 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일전은 다른 형태의 2라운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 경찰은 18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의 지휘를 받아 전격적으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SM 주식을 인수한 기타 법인 등에 대해 연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8일 카카오와 SM은 각각 마이너스 1.83% 그리고 마이너스 2%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3월 하이브와 카카오의 합의에 따라 하이브와 SM 간의 플랫폼 협업이 가시화됐습니다. 바로 SM 소속 아티스트 12팀이 오는 9월까지 하이브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서 공식 커뮤니티를 오픈하게 됩니다. SM 가수들이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이곳에서 팬 소통과 미디어 콘텐츠 제공, 위버스 라이브를 활용한 영상 라이브 등으로 글로벌 팬덤과 소통하게 됩니다. 또 앨범과 공식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 위버스 샵도 함께 입점합니다. 이상 3분 증권가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